네, 일당백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3프로 TV가 네.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해오는 동안에 네. 많은 분들을 모셨지만 네. 이제 가끔 이제 김수원 대표님이 나오실 때는 아 이거 이 이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보통 나와서 설명해 주고 가시죠. 일당백이라는 이름에 진짜 너무 걸맞네요. 네. 일당백. 오늘도 가능하면 우리 저는 이제 평화주의자니까 네. 그 싸우지 말자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노란색 옷 입고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본의 아니게 카카오 뱅크 그 맞아. IPO 할 때 맞아요. 카카오 뱅크 그 공모가 제대로 산정한 겁니까? 그래서 네.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뭐 그런 뉘앙스에 이상하다는 네. 말을 네. 안 했으나 이상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 얘기도 드렸죠. 또 카카오 뭐 페이도 뭐, 그랬죠. 카카오 페이도 그랬죠. 그런 식으로 그 공모가 정하시면 아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런 말씀도 드렸죠. 페이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래서 등가운데 반려 신청당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엄청 부담됩니다. 카톡 차단당할 것 같아. 내 오늘 라이온 인형이라도 하나 가져와야 되나 지금. 우리는 카카오를 사랑하는데 카카오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카카오가 멜론을 떼어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합병시킨 이 일이 천인공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러시면 아니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논리적으로 네, 네. 취재를 해오셔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서론이 길다는 건 뭔가 좀 불안하다는 뜻이죠? 네, 김수원 대표님 맞습니까? 그 얘기 하실 거죠? 뭐 아니 카카오를 제가 네. 뭐 되게 까겠다는 게 아니고 네. 저부터 카카오 쓰거든요. 까겠다기보다는 카카오 정도 되는 회사가 예. 내 주주들, 투자자들을 좀 배려하는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네. 그런 어떤 경영 의사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좀. 예.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네. 야, 뭐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걸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것은 또는 우리가 뭔가 진화하고 진보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통용됐던 일이 지금은 맞아요. 아닐 수도 있는 맞아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그게 우리가 진보하는 거예요. 이 프로가 이렇게 멋있는 말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네. 서론이 길어. 오늘 서론이 깁니다. 엄청 불안해서 그래. 들어보죠. 그럼 어떤 네. 이야기인지. 이제 지난주죠. 7월 15일 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그 멜론 컴퍼니를 흡수합병한다. 네. 네. 흡수합병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멜론 컴퍼니가 어떤 회사냐면 카카오 원래는 카카오 내의 사업부였죠. 네. 멜론 사업부였는데 3월 달에 카카오가 공시를 하면서 멜론 사업을 분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 새로 그 회사를 만들어서 네. 7월 1일 날 멜론 컴퍼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7월 1일 날 이제 예정대로 공식 출범을 했어요. 네. 했는데 7월 15일 날 네. 불과 보름 만에 갑자기 카카오 엔터가 우리가 멜론 컴퍼니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사를 분할을 했다가 네. 바로 엔터에 합병을 시킬 것 같으면 네. 3월 달에 네. 네. 회사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지 않고 3월 달에 분할하자마자 합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걸 분할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자마자 바로 분할을 하자마자 바로 합병을 시키는 방법. 예. 예. 당연히 그 방법을 쓸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을 왜 안 썼을까 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 네. 두 번째는 왜 그 7월 1일 날 공식 출범만 뒤 이제 불과 보름 만에 합병 엔터가 멜론 컴퍼니를 합병하느냐 그러면 3월 달에 카카오에서 떼낼 때 그때 이미 엔터에 합병시키는 것으로 카카오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었지 않겠느냐.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는
카카오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부터 먼저 볼까요? 지금 카카오라는 회사는 상장 회사고 당연히 대주주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멜론이라고 하는 회사는 카카오의 그럼 그냥 사업부였습니까? 사업부죠. 사업부 한 사업부로 이제 멜론 사업부. 아, LG 화학의 뭐 2차 전지 사업부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물적 분할을 해서 네. 100% 자회사를 만든 후에 카카오 엔터하고 합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하고 그냥 분할하고 나서 바로 합치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네, 네.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든 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분할을 하고 이제... 바로 즉시 합병하는 거랑 분할했다가 한 일주일 뜸들이고 합병하는 거랑 뭐 뭘 선택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이 드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우선은 뭐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분할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에 네. 뭐 워낙에 업계에서 분할 자체가 큰 이슈가 되어서 신문 기사에서도 네.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회사에 이제 여러 사업부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한 사업을 떼내어서 새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떼어준 회사 떼어준 회사는 우리가 존속회사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분할돼서 나와서 만들어지는 회사는 신설회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신설회사는 이제 사업부에서 어떤 법인회사가 됐으니까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인적분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물적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존속회사가 신설회사 발행 주식을 다 가져가면 그건 우리가 물적분할을 한다. 그래서 존속회사하고 신설회사하고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가 되는 거죠. 네, 네. 존속회사가 신설회사 지분을 100% 다 가지고 100% 자회사로 만들면 물적 분할. 그렇죠. 그다음에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기존의 존속회사의 주주들한테 그 지분율대로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존속회사 주주도 되면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가지니까 두 회사 양방으로 두 예.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지분율은 똑같이 네. 예. 존속회사 지분율이나 신설회사 지분율 자기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하. 양방으로 주주가 네.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인적분할이라고 하는데 네. 뭐 실제로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서 네.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선은 여기 자료 그림 하나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보시면 이게 멜론 분할 전입니다. 네. 보면 카카오가 이제 김범수 하고 네. 큐브 뭐 홀딩스인가 하는 게 있죠. 그 김범수 그 개인 회사. 네. 그게 다 합쳐서 하면 25% 정도 되고 네. 우리 소액 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 61%죠. 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안에 멜론 사업부가 있는 이런 형태인데, 네. 자 이게 물적 분할입니다. 예, 100%. 그 밑으로 내려간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네. 거죠. 수직으로 네. 뚝 떨어지는 형태. 예. 저게 지금 보는 화면이 물적 분할인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멜론 컴퍼니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서 신주를 카카오한테 다 배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 100% 자회사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그림인데 예. 오른쪽 거는 보지 마세요. 오른쪽 거는 보지 마시고 왼쪽 거를 보면 이렇게 멜론 컴퍼니가 수평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네. 떨어져 나간 멜론 컴퍼니의 주주가 역시 똑같습니다. 기존 주주들처럼 네. 김범수 등이 25% 그 다음에 소액 주주가 61% 네. 그러니까 이제 김범수하고 소액 주주는 25% 61% 똑같은 지분율로 카카오도 지배하고 예. 멜론 컴퍼니도 지배하는 형태 네. 이제 이게 이제 인적 분할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원래는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회사 내에 이제 조금 다소 부실한 사업부라든지 회사에 이제 뭐 좀 큰 도움이 안 되는 사업부 이런 거 물적 분할해서 외부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적 분할해서 그 지분 100%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제 팔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 작년 10월 달에
해태 제과가 그 네.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빙그레에다가 팔았죠. 지분 100%를 넘겨버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왜냐하면 이제 뭐 아이스크림 사업부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적자 사업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아이스크림 많잖아요. 해태 뭐. 브라보콘. 그렇죠. 브라보콘. 월드콘도 해태인가요? 월드콘은 롯데입니다. 월드콘 롯데인가요? 네. 네. 하여튼 뭐 유명한 거 브라보콘. 네. 또 아이스크림 종류도 이제 네. 멜로나? 멜로나는 빙그레. 빙그레인가요? 빙그레는 빵빠레.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게 좋다 사업이니까 그게 팔아버리는 형태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물적 분할을 어떨 때 많이 활용하냐면 합작법인 세울 때 많이 씁니다. 다른 제3의 회사랑 합작법인을 만들 때. 그렇죠. 우리 제일 잘 아는 LG 그 전장 사업 그 물적 분할해 가지고 네. 지분 49%를 그 캐나다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한테 넘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LG 전자가 그 전장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지분 49%를 마그나한테 넘기니까 네. 이 물적 분할된 법인은 LG전자가 51%, 마그나가 49% 지분을 가지는 51:49의 합작법인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번 7월 1일 날 합작법인이 출범했잖아요.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언제냐? 그 2019년 네. 2019년 8월 달에 SKC. 네. SKC가 원래 그 산업 소재하고 네. 그 화학 사업하고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화학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합니다. 물적 분할을 해서 중동에 있는 그 정유회사, 정유회사에다가 네. 지분 49%를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 화학분할 법인도 51:49의 합작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SKC 같은 경우는 좀 속사정이 있었어요. 그때 SKC가 그 동박, 그 2차전지 소재로 쓰이는 동박회사를 그때 3억번도 KKR이 가지고 있던 동박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동박 회사가 1.2조에 나온 거예요. 이거를 너무 갖고 싶은 거야. SKC가? 너무 갖고 싶은데 예. 돈이 딸려. 돈이 딸리니까 야 그러면 화학 사업 물적 분할해서 중동놈한테 그냥 49% 지분 넘겨주고 당근한 거고 당근. 던져주고 7,800억인가 마련하고 예. 자기 그 창고가 아니고 그 저기 그 내부 유보금 네. 좀 이제 한 5천억 보태서 네, 한 1조 네. 2천억 정도 해가지고. 그 동박 사업을 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SKC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 전에 SKC는 뭐 한 2만 원에서 뭐 3만 원, 4만 원 이빨이 올라가면 한 5만 원 갔다가 이제 불쑥 주저앉고 이런 회사인데 그 동박 사업 인수하고 나서 주가가 쫙 오르다가 네. 코로나 와가지고 2월달, 3월달에 한번 너나 없이 다 떨어질 때 같이 동참해서 한번 툭 떨어졌다가 그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16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뭐 그냥 한 2-3만 원에서 빌빌대던 애예요. 빌빌대는 친구인데 네. 이게 지금 그게 그 2차 전지 뭐 배터리 사업이 이제 굉장히 번성하면서 예. 그 동박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형태. 예. 이제 이렇게 합작법인을 세울 때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은 또 어떨 때 또 쓰냐면 그 그룹 내에 계열사들끼리 사업 주고받을 때. 네. 예를 들면 지금 주식회사 두산 있잖아요. 네. 주식회사 두산이 그 지게차. 네. 그 지게차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네. 두산 뭐 산업 차량인가 그런 회사 이름으로 회사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같은 그 두산 그룹 내에 두산 박해세다가 매각을 합니다. 7,500억을 받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룹 전반적으로 야 우리가 지금 사업을 좀 재편해야 되겠다. 네. 좀 시너지가 나는 쪽으로 좀 가져가야 네. 되겠다. 그래서 야 지게차, 지게차 이거 어디 가는 게 좋겠냐? 두산 박해. 그러면 어떻게 여기 보낼까? 그냥 이 지게차 사업을 뚝 떼가지고 박해세 푹 갖다 주는 거 이거는 이제 영업 양수도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거 영업 양수도인데 분할을 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서 100%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지분을 딱 넘겨주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물적 분할 이제 계열사 내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케이스가 회사에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3프로 TV의 백브리핑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예. 백브리핑처럼 예. 굉장히 이게 돈이 너무너무 돈이 되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높은 사업이야 이게 네. 예. 예. 뭐 안성찬 이거 모시기 어려운 분 아닙니까 뭐 이진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진우는 이미 네. 뭐 완전히 네. 뭐 상한가 근데 이게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이 유망한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했을 때 IPO를 한단 말이에요. 네. 상장하려고 상장을 IPO를 이제 그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겠죠. 작년에 LG 화학 그 배터리 사업 분할해가지고 또 IPO 하는 거죠.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네. LG 에솔을 만들어서 지금 조만간에 IPO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존속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분할을 하는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화나죠, 화나죠. 신설법인 주식을 일단은 내가 하나도 못 가져. 이 주식은 내가 하나도 못 가지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LG 화학의 그 지분을 이제 다 가지니까 예. 물론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기는 하지만 내가 신설법인 저 유망한 LG 에솔 지분 지금 그 화학 주주들 에솔 지분 단 한 주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화학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냥 뭐 속 좀 쓰리고 술 한 잔 먹고 풀면 되는데. IPO를 하게 되면 이게 화학 지분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100% 가지고 있지만 IPO 과정에서 80% 될 수도 있고 70% 될 수도 있고 화학에서는 최소 70%까지는 유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좋은 걸 다른 주주한테도 판다는 건 문제죠, 네,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속에서 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지분 가치, 이게 지분율 100%에서 네. 70%로 떨어지게 되면 희석이 발생되는 거죠. 네. 그 희석이 발생되는 것도 속설인데 거기다 IPO를 하는 과정에서 에? IPO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신규 이렇게 투자자들이 네. 들어오니까 이렇게 화학도 지금 상장돼 있는데 그 자회사인 에솔까지 상장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이 시장에 올라가는 더블 카운팅 에. 동시에 두 회사가 올라가는 더블 카운팅에 의해서 그 모회사인 LG화학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 그런 현상이 네. 발생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분 가치 희석되고 내가 에솔 주식 못 가져서 속설인데 IPO되는 네. 과정에서 더블 카운팅 효과까지 발생돼서 내가 가진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LG 에솔이 IPO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시총이 높아지게 되면 좋죠. 근데 시총이 엄청나게 높아져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더블 카운팅 그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LG 에솔이 그 증가하는 그 시총분만큼을 네. 화학이 온전히 못 갖고 온다. 흡수를 못 하게 되죠. 그런 게 같은 이제 같은 회사 안에 들어서 사업부일 때는 그게 충분히 가치가 발현이 되는데 네. 똑같은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만들어서 회사만 따로 하나 세운 그 순간 네. 이미 얘는 내 새끼 아닌 네. 그게 물적 분할이죠. 그런, 그런 걸로 이제 주가가 쪼그라든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사실은 같은 지금 화학이 그러면 배터리 사업을 네. 그대로 품고 네. 있으면 네. 좋으냐 그것도 네. 뭐 따지고 보면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학이 저렇게 물적 분할해서 IPO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다 알잖아요. 네. 뭐 배터리 사업에 워낙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뭐 중국의 뭐 CATL 같은 배터리 업체는 앞으로 5년 동안 증설을 해서 지금 생산량의 10배 네. 정도 네. 추가로 네. 더 만들겠다고 하고 뭐 유럽의 선진 메이커들도 이제 계속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고 국내에서만 해도 뭐 LG, 삼성, SK 이렇게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증설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뭐 굉장히 회사가 힘들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큰 금액을 적기에 대량으로 조달해서 증설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회사에서는 뭐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IPO를 통해서 신주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땡기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어쩔 수 없죠.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는 자금 땡기려면 인적 분할을 주주들한테 위상증자를 해야 규정을 되니까 규정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 주주분들이 그돈 줄 거냐 인적 분할을 해서 배터리 에솔 주식을 가지는 건 좋은데 네. 1년에 3조 내지 4조씩 해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꾸준하게 들어가는 거를 그때그때 물론 100% 유증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하지는 않겠지만 배터리 회사니까 아마 요즘 ESG가 항상 계속 유행이니까 네. 뭐 그린본드라든지 그런 거를 발행해서 일부 이제 충당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그 배터리 사업의 에비타 수준으로는 회사가 창출하는 에비타로는 향후 5년 동안 투자 자금을 그 조달하는 거는 거의 네. 불가능하고 그냥 뭐 회사에 이렇게 원활하게 돌리는 자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워낙에 그 막대한 투자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의 고민은 이제 물적 분할해서 IPO를 하는 건데 우리 주주분들은
여러 가지도 불편한 상황들이 불편하죠. 계속 우리 옛날에 네. 그 어려웠던 시절에 네. 애가 있는데 똑똑한데 네. 길러서 학비 대줄 여력은 없고 네. 그러면 입양 보내잖아요. 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적 분할이 똑같은 거야, 그죠? 떼어내서 네. 너는 다른 주주한테 가라. 내가 너를 유상증자 해줄 만한 여력이 안 된다. 네. 뭐 그런 거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불가피한 면도 있고 네. 그러나 어떤 결과든지 그렇게 되고 나면 기업 가치는 희석되는 게 증권시장의 네. 최근의 관행이죠. 근데 분갈을 시켰어. 그러나 네. 완전히 그 아버지의 컨트롤에서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분갈을 네. 했지만 아버지를 잊지 않고 네. 나가서 돈 네. 많이 벌어가지고 계속 그럼, 아버지한테 그러면 그나마 이해해준다. 때때로 수시로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네. 네. 아버지 좀 집도 이렇게 좀 바꿔주고 네. 큰 평수로 네. 좀 바꿔주고 그러면 아버지도 더 좋은 거예요. 네. 그 이제 LG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에솔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네. 에솔의 밸류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다소 희석되는 그 주주 가치, 하락하는 주주 가치를 에솔의 네. 밸류를 높여서 네. 가져온다. 상승시킬 수 있다. 여기서 에솔은 뭐. 에너지 솔루션. 네. 네, 그렇죠. 채팅창에서 잠깐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무슨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 중간에 너무 웃겼어 그래서 LG 에스홀이라고 했다고. 아 에스홀, 에스홀.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 아니면 뭐 정확한 발음이었는데 약간 좀 길게 듣다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해주신 네. 이유가 오늘 이 카카오와 멜론, 멜론이 카카오 엔터와 합병 이 과정에서 카카오에서 멜론이 뛰어져 내려오는 과정에 100% 지분을 갖는 물적 분할이 존재하고 이 물적 분할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과거의 여러 사례나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동안 LG 화학의 경우도 있었고 물적 분할을 하는 게 사실은 기존 주주들한테 핵심적인 사업부를 띄어내는 거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예를 들면 외국에 입양 보내거나 말씀하셨던 대로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얘를 별도로 혼자 키워야 해서 IPO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니까 그나마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용인해준다 이런 네. 거였는데 그래서 뭐 우리 주주들이 뭐 물적분할 IPO에 그래도 지금 추총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거든요. 네. 일단은 근데 카카오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물적분할을 했다 이런 겁니까? 이런 거죠 지금.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그 물적분할을 했다는 그 물적분할을 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2월 25일에 올해 2월 25일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합니다. 액면가 500원으로 액면가 100원으로 5대1 액면 분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 8천만 주에서 한 4억 주까지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12일 날 이제는 회사 분할 그 공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멜론 사업을 분할해서 멜론 컴퍼니를 만들어서 7월 1일 날 공식적으로 멜론 컴퍼니를 출범을 시키겠다는 공시거든요. 근데 그 공시를 보면서 그때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공시 내용을 보니까. 왜 이상하냐면 우리가 물적분할 공시를 보면 아주 공통된 게 있습니다.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 공시 물적분할을 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기업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문성 강화. 네. 네. 이제 우리 그 큰 회사 내에 한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드니까 이제 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를 한다. 예. 그다음에 신속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큰 회사 내에 있을 때는 뭐 신속한 의사결정이 안 됐는데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예. 그다음에 반드시 넣는 게 뭐냐면 독립 경영 강화. 네. 그다음에 책임 경영 체제 구축을 통한 기업 가치 향상과 주주 가치 제고. 그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책임 경영, 독립 경영. 그 다음에 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들어가는 게 이를 통해서 독립적인 경영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 독립 경영, 책임 경영, 그 다음에 독립적인 경영 뭐 성과 평가 그게 가능하다. 예. 그 결과물이 주주 가치 제고와 기업 가치 제고다. 한번 저 물적 분할 공시된 기업들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 빠진 기업이 있으면 저기 저. 5만 원 드릴게요.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쓰시면 찾아보시면 애매하다 지금. 유일하게 독립 경영, 책임 경영, 그 다음에 독립적인 경영 성과 평가를 하겠다.
는 이 세 가지가 빠진 게 그게 지금 그 멜론의 물적 분할이에요. 아하.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멜론의 물적 분할을 할 때는 그런 명분이나 그런 목적이라는 공시의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네.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자, 이거는 다른 물적 분할하고 똑같아요. 예, 비슷하네요. 예. 자, 그다음에 뭐냐면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의 협업과 시너지 도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뭐 약간 흐릿하죠. 네, 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업 경쟁력 뭐 기반을 갖추고자 함. 그러므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독립 경영, 책임 경영, 객관적 경영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게 이게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좀 이상하다 아, 이거. 이거 뭐지? 그런 건 뭘? 이게 있어야지 완전히 7월 1일 날 나오고 저기 출범하고 나서 독립적으로 네. 경영해 나가면서 물론 나중에 시간이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어디 합병될 수도 있고 그때 시장에서는 처음에 멜론 사업 그 분할 공시 나왔을 때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뭐냐면 아 멜론 사업을 별도로 키워서 저걸 단독으로 IPO를 하려고 하나? 왜냐하면 그전에 물적 분할 IPO가 하나의 공식처럼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 지금 엔터에다가 좀 갖다 붙이려고 그러나 왜냐하면 엔터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엔터에 나중에 갖다 붙여서 엔터의 밸류를 좀 높이려고 하나 뭐지 하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던 네. 거죠. 그런데 예. 제가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이게 독립적으로 그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안 보인다. 계속 카카오 공동체 이야기 나오고 협업 나오고 시너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3월 29일 날 주총에서 액면 분할도 통과되고 이거 멜론 분할도 통과가 돼요. 그때 뭐 카카오는 여러 가지 항상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뭐 M&A 하고 뗐다 붙였다 하고 뭐 카카오 M하고 페이지 붙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카카오 엔터도 네. 지금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카카오 페이지는 뭐고 M은 뭐고 100개가 엔터는 넘는 뭐고 데잖아요. 뭐가 어떻게 돼서 뭐 탄생된 회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게 카카오 잘못은 아닌 거죠. 그 카카오 부분은. 잘못은 아니죠. 네. 원래 회사가 복잡한 회사예요. 커머스하죠, 게임하죠, 콘텐츠하죠, 네. 광고하죠, 네. 뱅크, 인터넷 뱅크하죠, 페이, 뭐 전자 결제하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M&A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자기들이 모든 그 기술을 다 가질 수 없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김범수하고 네이버 이해진하고 얼마나 또 서로 옛날에 삼성 SDS 같은 동기고 하니까 서로 뭐 얼마나 경쟁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남아에서 뭐 웹툰 우리가 1위다, 너네가 1위다 그러고 뭐 서로 다른 기준 가지고 우리가 1위했다고. 그리고 뭐 네이버 그 동남아 웹툰 팀장이 신문 인터뷰에서 카카오는 죽어도 우리 못 따라온다고 인터뷰 잘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보통 자기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지 제목이 카카오는 죽어도 우리 못 따라올 것 뭐 나중에 고쳤더라고요 없죠 카카오는 따라오기 힘들 것 그렇게 네. 고쳤더라고요 아, 못 따라올 것을 힘들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총에서 이제 뭐 주총에 보면 사회 이사 선임하고 복잡한 안건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제일 큰 이슈는 뭐 5대 1로 액면 분할한다 그러면 액면 분할 이후에 삼성전자가 액분 이후에 좀 부진했는데 카카오는 다를까 이러면서 기사도 쏟아지고 하니까 멜론까지 거 이거 뭐 그 당시에는 별로 큰 관심도 아니었죠. 그다음에 이거 뭐 그러면 분할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계속 갖고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3월 29일 주총에서 이제 의결되고 그 뒤에 이제 계속 뭐 복잡하게 뭐 카카오 커머스를 뭐 분할 합병해서 뭐 크로키닷컴 이제 네. 지그재그를 인수한다는 뭐 그런 공시도 나오고 예. 또 카카오가 또 카카오 커머스를 또 흡수 합병한대 막 그런 복잡한 공시가 나오던 와중에 드디어 7월 이제 1일이 딱 돼가지고 멜론 컴퍼니 이제 딱 그거 이제 공식 출범한다고 공시가 나왔어요. 네. 그 공시가 뭐냐면 뭐 분할 등의 종료 이제 분할 작업을 다 마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그게 7월 1일 날 멜론 컴퍼니가 출범을 했죠. 출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뭐 카카오 엔터가 뭐 레디시하고 뭐 타파스 그 예. 웹툰 웹소설 인수한다고 막 그렇게 공시 나오더니 15일 날 갑자기 엔터가 멜론 컴퍼니를 흡수한다고 그렇게 공시가 나온 거죠.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그때 그 공시가 나왔을 때 그 기사를 보면 뭐 기사 내용이 하나 좀 뽑아온 게 보면
멜론이 카카오 품을 떠나서 멜론 컴퍼니로 독립을 했다. 그래서 뭐 급성장하는 유튜브 뮤직에 맞서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뭐 카카오 엔트와의 뭐 합병이 추진될 뭐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 우선은 뭐 멜론은 그 음원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가 1차 목표인데 멜론 컴퍼니 관계자는 뭐 향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이달 중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합병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그 추후의 문제이겠구나. 나중에 실제로 뭐 각 그 엔터가 좀 상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가서 이렇게 뭐 네. 합병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딱 보름 만에 전격적으로 그 합병한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단 말이죠. 카카오에서 분할돼서 떨어져 나온 멜론이 네. 분할되고 난 다음에 도장에 인주도 안 마른 상태에서 인주 안 마렸죠. 네. 보름 만에 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 카카오 엔터랑 합병한 게 네. 문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제다. 그게 왜 문제냐 문제죠. 예, 예. 그게 네. 그게 왜 문제인지 네, 그 네. 자료를 예,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주 쉽게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카카오에서 멜론이 분할돼서 여기 이렇게 그 멜론에 대해서 100% 지배를 하죠. 네.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이렇게 68%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 멜론을 이렇게 엔터에다가 합병을 시켜버리죠. 네. 그러면 엔터는 멜론을 꿀꺽하고 드셨으니까 네. 이 멜론 주주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들 신주를 발행해서 멜론을 우리한테 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멜론을 꿀꺽한 대가를 네. 멜론 컴퍼니 주주한테 줘야 돼요. 예. 그럼 멜론 컴퍼니 주주는 딱 하나지. 카카오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 엔터가 신주를 발행해서 카카오한테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카카오 지분이 68%지만 너 높아지겠네요. 한 75%까지 오르더라고요. 제가 예. 계산해 보니까. 예. 근데 이 엔터는 이제 앞으로 IPO 지금 미국 그 나스닥 뭐 상장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뭐 한국에서 한다, 뭐 네. 미국에서 네. 한다. 아마 그래서에서는 뭐 한국에서 하라,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졸랑졸랑 이제 그걸 하고 있겠지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이제 물적 분할 후에 그 엔터에 합병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분할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하는 겁니다. 예. 인적 분할을 하면서 동시에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적 분할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카카오와 멜론 컴퍼니를 분할할 때 옆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옆으로 분신. 아래로 물적 분신. 분할하지 말고 그렇죠. 인적 분할했으면 저 모양이다. 그렇죠. 예. 자, 이 멜론 컴퍼니를 이렇게 카카오 엔터에다가 이렇게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네. 엔터가 신주 발행해야 되죠. 네. 멜론 컴퍼니 주주 누굽니까? 김범수하고 소액 주주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이제 여기 뭐 국민연금도 뭐 있고 사모펀드도 뭐 있고 기관도 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엔터가 발행하는 신주가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한테도 아, 가고 우리 예. 예, 멜론 컴퍼니의 61% 주주인 그 소액 주주들한테도 엔터 주식이 아, 간다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자, 우리 3월 달에 그 멜론 컴퍼니를 물적 분할한다고 했을 때 예. 그때 과연 카카오 내부적으로 멜론을 엔터에 합병시킨다는 계획이 없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그때 공시한 내용 예. 그때 자기들이 뭐 책임 경영, 독립 경영 뭐 그다음에 뭐 독자적인 뭐 경영 성과 평가 가능 그런 말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거는 사기친 게 된 거죠. 네. 너네들 그때 불과 몇 달 전에 멜론 컴퍼니 책임 경영한다 뭐 전문 뭐 네. 독자 네. 경영한다 독립 경영한다 뭐 이렇게 뭐뭐 네. 뭐 독자적인 네. 경영 성과 네.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 가치 제고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공시에 박아놓고 네. 이제 와서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엔터에 합병시켜 그게 우려되니까 그런 말은 쏙 빼버리고 아하. 카카오 공동체 내에 협업과 시너지 강화 이런 식으로 쓱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사를 해놓은 거죠. 지금 와서 이게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저 3월 달에 이미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에 써 있었다면 투명하게 그때 밝혀야 돼요. 제가 아까 예를 든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LG 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할할 저기 분할해서 IPO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물적 분할 공시 때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우리 IPO 하겠다고 밝힌 거 아니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그나마 그래도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예.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7월 1일 날 SK 그 스토리데이 때 그 김준 그 총괄 사장이 그 배터리 사업 분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 좋게 해결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하고 IPO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앞 제가 예를 든 뭐 해태제거? 해태제거 아이스크림 사업 물적 분할할 때 우리 이거 매각한다 그때 다 공시를 다 했죠. 네. SKC 사례 LG전자 전장 사업 분할할 때 다 이야기했잖아요. 물적 분할하면서 캐나다하고 합작 법인 하려고 한다. SKC 예. 화학 사업 분할할 때 어? 중동의 기름 회사한테 우리 합작 법인 지분 49%로 팔 거다. 그래서 LG전자도 전장 사업 분할하면서 합작 법인 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10만 원 밑에서 빌빌빌빌 수년 동안 10만 원 밑에서 빌빌빌빌 끔딱지터로 놀던 그 주가가 12월 말에 갑자기 툭 솟아오르면서 네. 연초에 15만 원, 6만 원, 네. 20만 원 한때 이렇게 뻥 넘어갔다가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서 전장 사업 밸류가 그 전에 1조 5천억, 2조 가다가 네. 마그나 합작 법인 이야기 나오고 나서 전장 사업에 대한 그 밸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보통 지금 컨센서스가 한 5조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런 회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후속 조치가 회사 내에서 예정돼 있다면 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밝혀서 주주들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잠깐만요. 그 상태에서 주주들은 해라 마라를 결정할 권한은 있습니까? 있죠. 법적으로? 물적 분할은 추총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엔터에 이렇게 합병을 시킬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엔터 예. 합병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총장에서 주주들이 발언도 할 수 있고 계속 뭐 예를 들면 종토방에서도 계속 토론이 될 수가 있는 문제죠. 예. 인적 분할해서 그 합병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분할 합병 방법은 없을까?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분할 합병 방법이 있다던데 그렇게 좋은 방법을 쓸 수는 없나? 네. 그것에 그 실익은 없는 거야? 우리 주주한테 그런 걸 해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적 분할에 회사에서는 아닙니다. 물적 그래도 물적 분할이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분할 합병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해서 바로 합병시키는 방법의 단점은 있어요. 예. 유일한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그 방법을 쓰게 되면 엔터가 카카오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주식이 얼마 안 돼요. 네. 그 물량이 네.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네. 그 제 계산 방식으로는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 분할 합병을 했을 경우에는 주주님들이 받을 수 있는 엔터 주식의 물량이 너무 작아서 별로 큰 실익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뭐 공개를 하든지 하면서 회사로서는 그냥 회사가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물적 분할 IPO고 잠깐 대표님 분할 합병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문제 삼는 게 카카오 밑에 100%로 물적 분할한 멜론을 만들고 이 멜론을 카카오 엔터에다가 합병시킨 거를 문제 삼으시는 건데 왜 말도 없이 그러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 별도의 수단은 카카오에 들어있었던 멜론을 바로 엔터로 보내서 합병시키는 건데 그렇죠. 분할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분할시키면서 바로 합병을 바로 보내는 거죠. 예. 그러면, 별도의 법인을 출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인적 분할 후 합병하고 같아집니까? 그렇죠. 인적 분할 직후, 인적 분할과 직후 동시에 합병되는 거기 때문에 엔터 신주가 카카오 주주한테 가게 되고 물적 분할을 해서 한참 뒤에 공식적으로 회사를 출범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합병을 시키게 되면 엔터의 신주가 바로 카카오가 이제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카카오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엔터 지배력이.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내피셜로 추측기로는 68%의 엔터 지분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 카카오 엔터를 IPO를 하게 되면 지분율이 아마 떨어지게 되잖아요. 신주를 이제 예. 좀 많이 발행을 해야 될 거니까 네. 그 엔터 이제 그 신주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그 물적 분할을 통해서 아. 엔터 신주를 대량으로 합해서 지분율을 한 70몇 프로까지 올려놓으면 나중에 IPO 과정에서 지분이 좀 해석되더라도 50일 이상 가질 수 있어서 중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가는 것이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그 내부의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런 거는 다 차치하고 그런 계산을 했고 또 분할 합병 그러니까 인적 분할 합병이 과연 카카오 주주들한테 배정되는 주식 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주식 수가 배정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스럽다 그러면 다 오픈해서 주주들을 설득을 해서 갖고 가야 될 문제지 마치 7월 1일 날 공식 출범하고 한동안 아. 그대로 가는 것처럼 했다가 이거 보름도 안 돼서 아까 2% 말처럼 뭐 그 도장 인주 잉크도 제가 마르기 전에 네. 훅 하고 우리가 물론 합병 기일은 9월 1일이에요 공식적으로 합병사 출범은 그때지만 보름도 안 돼서 합병하겠다고 공시를 했잖아요 네.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카카오의 그 카카오 정도 되는 기업이 주주를 생각하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굉장히 그 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저도 뭐 솔직히 카카오 주식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 제가 주주 입장에서는 김범수 의장이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 멜론이라는 좋은 사업이 카카오 엔터라는 회사 그러니까 겉보기에도 엔터와 멜론을 합치는 게 되게 시너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시너지가 사업 자체가 얼마든지. 보면 그래서 실제로 멜론 컴퍼니가 분할 결정이 됐을 때도 물적 분할 결정이 됐을 때도 그때 보면 카카오 엔터와 합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상들이 꽤 있었던 거는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아쉽다고 하는 건 그러면 이게 물적 분할을 할지 인적 분할을 할지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물적 분할이 왜 필요합니다 하면 주주들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입을 싹 가렸다. 물적 분할에 대한 판단은 3월 29일 날 주총회에서 받았는데 물적 분할을 결정할 당시에 그때 이미 엔트로 합병시키는 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토론거리다 이거죠. 그것은 토론거리다 그때 밝혀줬어야 된다. 분할 공시를 할 때 우리가 분할 이후 조치, 향후 계획 해가지고 우리가 물적 분할 이후에 그 엔터로의 그 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주들한테 언지를 줘서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주주들이 찬성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들의 그 의사 결정권을 원천 봉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획이 완전히 있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하나만 더 봐봐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카카오 엔터로 합병된 멜론이 카카오 엔터에 합병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카카오가 소액 주주들한테 주주 카카오 엔터의 주식이 안 가는 게 아쉽지만 어쨌든 멜론과 카카오 엔터가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가 있으면 그 시너지의 가치가 그게 뭐 IP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카카오의 지분 가치에 반영된다. 그래서 그게 곧 좀 간접적이지만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너무 먼 카카오 얘기. 주주가 엔터 주식을 직접 갖고 있으면 바로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인적 분할 합병을 통해서 우리가 카카오 엔터 주식을 인적 분할 합병을 한다고 해서 합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합병을 하되 엔터의 주식을 주주들이 받는 거니까 만약에 정말 뭐 멜론하고 기존 카카오 엔터 사업이 시너지가 있다 그러면 그 시너지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카카오 엔터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 다르다는 거죠. 바로 올라가지 내가 굳이 카카오를 타고 밸류가 내가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비슷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안승찬 기자가 나중에 이제 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그 딸이 커서 이제 좀 대학생이 됐어요. 네. 아빠 나 컴퓨터 하나 사줘. 어허. 아니면 아빠가 내 옆에 붙어서 맨날 뭐 계산하는 거 다 도와주든가. 네. 못 도와주잖아요. 못 도와주죠. 그래 그럼 컴퓨터 사라. 라고 했는데 그 딸이 3일 만에 당근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아우 진짜 화나겠다. 아 근데 그 컴퓨터는 무슨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100만 원에 샀는데 120만 원 받고 팔았어. 근데 이제 그러면 너 왜 그렇게 했니라고 물으면 아빠 20만 원 벌려고 한 건데? 라고 했다면 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지. 아니 네가 20만 원을 벌 생각이 있었으면 아빠한테 컴퓨터를 이해하지. 사달라고 하지 말고 20만 원을 달라고 하든가. 그랬으면 아빠가 20만 원 줬을 텐데 네가 컴퓨터를 사라고 하는 바람에 아빠는 친구한테 돈 빌려서 100만 원치 사채 썼잖아 지금. 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럼 그러면 아빠가 그런 방법으로 20만 원을 버는 게 좋은지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같이 했을 텐데 너 그러면 너랑 나랑 딸하고 아빠하고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카카오 주주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가 멜론이라는 사업부를 갖고 있었을 때 이 네. 멜론을 카카오 엔터에다가 넘길 방법은 네. 인적 분할해서 넘길 수도 있고 뭐 분할로 합병을 해서 넘길 수도 있고 물적 분할을 할 수도 있는데 물적 분할로 하길래 얘는 컴퓨터 필요한가 보다 하고 했는데 물적 분할로 해서 무슨 네. 돈을 모아야 되나 보지 나는 뭐 다양한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낼름 이렇게 합병을 할 거면 진작 나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주총장에서 네. 토론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왜 컴퓨터만 사달라는 얘기를 하고 이틀 후에 팔생 판다는 얘기를 안 했냐. 그러니까 사달라고 할 때 이미 팔려고 했던 거라면 있었던 게 아니야. 그게 잘했건 못됐건 합법적이건 아니건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그 얘기죠. 투명하게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빠는 주주니까 그런 저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죠. 결정했어도 그래 뭐 팔았다가 당근에 팔자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사실은 뭐 카카오 전체에서 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그 이게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면 복잡한 기법이 들어가니까. 네. 그냥 순자산만으로 보면 뭐 카카오 전체를 90으로 보면 그 멜론은 순자산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는 비중인데 문제는 카카오가 앞으로도 어떤 많은 M&A 인수합병 많은 어떤 그런 그 경영 의사 결정을 할 텐데 그때 반드시 그 우리 일반 주주들을 염두에 두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준비해온 그 장표에는 카카오가 크로키닷컴을 분할 합병으로 어떻게 지금 그 현금을 안 쓰고 인수했는가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거 보여드리면 이제 머리 좀 깨지시겠죠? 우리 그 시청자분들 이것만 해도 좀 네.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네.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지만 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주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만만해? 이제 이런 거죠. 아빠도 좀 삐졌는데 사실 아빠도 좀 삐졌는데 넘어가서 그런 건데. 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이런 그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그 1세대 창업자들 기존에 우리 옛날에 이제 재벌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많이 네. 보이고 주주들을 배제한 그 일방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무리도 일어나고 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지 네. 업계가 발전하고 뭐 주주가치 또 주주가치 제고라는 게 명실상부하게 이런 데서 발현이 되고 해야지 시장 질서가 잡히는 거지. 이런 제가 볼 때는 저는 카카오가 반론을 한번 저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네. 김 대표가 상당히 너무 오해하는 거다 하면서 네. 우리는 네. 이런 생각이었고 아 우리는 3월 달에는 전혀 저희 엔터에 합병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네. 분할 작업을 진행하고 7월 1일 날 출범까지는 시켰는데 아 그 뒤에 아 이거 안 돼. 묘한 일이 생겼을 수 있다. 엔터에 네. 그렇게 네. 그렇지.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죠. 컴퓨터 쓰고 싶었는지도 몰라. 오래오래 쓸 생각이었는지도 몰라.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이거 뭐 저 인적 분할 그 분할 합병 해봐야 이게 뭐 카카오 주주들한테 주식이 쥐꼬리만큼 가서 이거 오히려 이게 욕만 듣겠다. 그래서 그냥 물적 분할해서 이렇게 카카오가 다 가지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네.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해명을 하든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네. 카카오에서 또 당연히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그 여지가 있기는 있네요 보니까. 그 확률은 높진 않으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을 수도 있으니 한번 뭐 얘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백브리핑 할 때 저희 그 시청자 중에 이선님께서 카카오의 그라운드 X가 가격 점수로만 높은 게 아니라 네이버 자회사에 비해서 기술 점수로도 높았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그렇게 적어 왔네요, 안 기자도. 아, 그랬나요?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CBDC는 그냥 카카오가 다 잘한 걸로. 두 과목 모두 앞서서 한 걸로. 죄송합니다. 괜히 이거 갖다 나중에 뭐 이번 정부에서 당연히 카카오가 이기지 그런 얘기 괜히 했네. 농담 삼아 한 건데. 정정하겠습니다. 중간에 수정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뒤늦게 확인했네요. 저희는 일부러 뭐 뭐라는 거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써놓고도 그렇게 얘기했네. 저희는 뭐 약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디가 미워서 그러는 거 없습니다. 내일 또 무슨 소식 있으면 카카오 만세 할 수도 몰라요. 카카오 좋은 소식을 찾아오겠습니다. 아무런 뭐 지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근데 생각보다 재밌네, 그죠?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지적해주지 않았으면 모르고 넘어갈 생각도 생각도 잘 못해봤어요. 그리고 주제 얘기하실 때도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충분히 우리 주주와의 소통 내지는 주주 가치에 대한 존중 이런 관행과 또 이게 또 이제 법규화 될 수도 있을 거니까요. 우리 고민의 그럼요.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는 지적이었고. 카카오 측의 합리적인 반론도 얼마든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속이 한 80%는 후련하십니까? 속이 좀 80% 정도는 후련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좀 뭐 이렇게 차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경망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느낌도 좀 들고 제가 경망은 제가 다 떨었기 때문에 원래 아시잖아 이렇게 그냥 무게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카카오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 조금 채팅창에도 김 대표님 너무 재밌다고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실 김수원 대표님은 재밌는 얘기 전문인데 맞아요. 오늘은 시종일관 약간 좀 무게 있는 얘기라서 저도 좀 놀랬습니다. 또 이런 거리 있으면 항상 저희 좀 이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주 가감 없이 이게 불러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준비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도 못하셨을 텐데 오늘 하루는 정말 굶으시고요. 15분 후에 진행되는 글로벌 라이브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면도 못 끓여 먹을 시간이에요. 15분이면 그죠? 그래요. 네. 마음의 양식 드렸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